안녕하세요. 시온 아빠입니다. 매우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원래 어제 도착해서 인사하고 시작하고 하는 게 이제 정석일 건데 이튿날 아침까지 먹고 나서 산책 잠깐 하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저희 캠핑 영상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저기야? 응. 여기까지만 갈까? 여기까지만 가자. 언니 데려 올게. 언니는 왜 안 오고 있대? 언니 짐 지킨대. 짐 지킨다고? 와, 햇빛 장난 아니다. 오, 이거 무겁지, 무겁지. 한몫하네, 우리 인생가. 언니, 앉을래? 아니, 괜찮아. 앉아서 가. 앉아서 가자. 가자. 화장실 멀어. 가고 싶어? 아니. 이따 외로우면 어떡해. 엄마랑 가. 외로워. 우리. 찍혔어? 마늘 분, 일, 업. 누가? 분업. 거기 구멍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찍으면 돼요. 우리 슈퍼도, 개도, 냉개, 참이개, 삼켓, 삼개. 야, 그럼 이거 필요 없어. 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해. 아, 젊은 애들이 기억력 좋아. 젊은 애들이. 나 늙었어. 아니? 난 벌써 10년도 넘게 되었는데. 40대는 늙은 거 아니야. 네? 딱 좋을 때야? 아까부터 뭘 도와준다고 그러냐? 아빠가 좀 하고. 응, 하고 싶은 더 해. 어, 들어간다. 어, 성공했어? 조금씩 들어가. 오, 진짜. 손 조심해. 짧은 거. 긴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누가 긴 거지? 일곱 개 모았는데? 하나가 부족한데? 줄이 하나가 부족해. 괜찮고 있었어? 괜찮고 있어. 어. 왜 거기 넣어놨어? 의자하고 관련된 거지. 이걸 왜 숨겨? 숨겨. 한참 참고 있었는데. 최대. 난제. 헐. 그렇게를 빼고서 하고 그거를 다시 넣으면 되지 않아? 됐어? 저것도 해야 되잖아, 근데. 올리고? 편하긴 하나요? 아, 뜨거워요. 이거.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꽉 잡아. 꽉. 이렇게 해서 꽉 잡아봐. 아빠 당긴다. 아, 안 오게 잡아봐. 꽉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어, 힘. 아빠랑 힘. 됐어. 와. 붙여보자. 언니 드디어 텐트가 나왔어. 이거 타프야. 와, 됐다. 어, 사이즈 맞겠지 여기 이렇게. 다리 쪽. 됐어. 아빠도? 좋아요. 가서 볼게. 와. 대학교 냄새 싫어. 엄마, 나 한 바퀴 돌고 왔어. 은아, 이쪽 끝으로 와서 뭐 앉아.
바람이 여기서 부니까? 우와! 이거 어떻게 얻으러? 엄마가 엄마? 아빠 도와줄걸. 됐다! 성공! 재밌어 했나? 짠 한번 합시다. 짠. 나도 물. 나도 물 갈 수 있다. 그래 윤희도. 물도. 오. 고생한 윤희. 짠. 짠. 나는 물. 간만에 기타 붙이고 할 때 힘들다. 근데 우린 진짜 남들에 비하면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치? 왜 이렇게 많지? 우리 저 팀도 대답은 셋이잖아. 카프만 딱 치고 그냥 앉아서 바로 놀잖아. 한방 식당 놓고 수다 떠는 거야. 맞아. 갖춰져 있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그 정도로 쓸 수 있을 만큼 있는 것 같고. 어, 필요한 건 다 있고. 어, 근데 금방 준비해놓고 딱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마시면서 노니까 편해 보이네. 이게 간단해 보이네. 언덕으로 고기 먹고 먹자. 스테이크 같다. 응. 빛깔이 그냥 영롱하구만. 아주 맛있겠네. 파리 초리. 파리? 응. 팔. 파리 초리 이러고 있어. 맛있어. 뜨겁다. 맛있어, 고기. 엄마?
썰어주세요. 여기 하나 좀 썰까? 맛있어. 아, 아빠가 좀 먹어. 언니, 땡큐. 맛있지? 응, 맛있어. 뭐야? 아, 맛있다. 싸먹어볼까? 이거 청량해. 근데 이거를 싸먹는 느낌이 좀 신선하다. 요즘 야채랑 먹으면 좋으니까. 그니까. 고추가 매워. 확실히 반영을 해.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원래는 좀 이렇게. 나중에 복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버리고 그냥. 먹고 바로 누울 거잖아. 이거 식초성 역류인 걸요. 식초성 역류? 나도. 식초성 역류? 뭐라 그게 본 이름이 뭐지? 영국성 식초. 또 그 말 이름 그렇게 듣고 나면 사라지지. 그걸 못 모르겠어. 뭐 해가지고 줄게. 잠깐만. 하늘에 별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와서 재미있어? 캠핑 잘 온 것 같아? 맛있게 익은 거야? 언니 거 탔다. 이건 내가 먹을게. 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해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이제 엄마가 그 생각은 했는데 너무 짐이 해먹이 부피가 크잖아. 그게 하나가 더 있어버리면 진짜 캠핑비 또 확 늘어나니까. 어제 싸운 거 보고 하나 더 해야 되나. 하나 더 해줘. 이 정도는 하고. 해먹어 쪼개는 두 우산이라고? 그게 크잖아. 그거 무거운 거를? 응. 해먹게 해도 돼? 언니 방금 뭐 경쟁이야? 밥 먹고 해. 밥 먹고 해. 밥 먹으면 하면 나도 밥 먹고 이미 같이 밥 먹으면서. 아이고. 갖고 가네. 힘들구만. 안녕하세요. 시온 아빠입니다. 여기는 여주에 이포보 웰빙 캠핑장이고요. 원래 이제 이포보 웰빙 캠핑장이랑 오토 캠핑장이 따로 있는데 오토 캠핑장은 훨씬 예약이 빨리 차더라고요. 주차장에서부터 짐을 좀 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캠핑장이라서 그런 부분은 불편한데 근데 사이트가 간격이 좀 넓고 잔디도 있고 화장실도 누가 저러? 누가 저러? 왜 카메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체 부지가 넓다 보니까 자리에 따라서 화장실이 좀 멀기도 하는데 개수대도 크고 넓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와서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데크 사이트도 좀 있는데 데크 사이트 몇 개 안 돼요. 크다. 데크 사이트 엄청 커. 데크 사이즈는 엄청 큰데 그만큼 여기가 제일 인기 좋더라. 왜냐면은 이 자리는 그늘이 있어. 우리는 그늘이 없잖아. 이게 그동안 제가 이제 캠핑 을 잘 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캠핑 영상도 잘 못 찍고 했었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그 영상 찍으러 백패킹 갔을 때 조금 이러저러 무리하다가 왼손 좀 손목 쪽에 인대가 나가가지고 그거 치료하면서
캠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뭐 한 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이사한 게 아니라 이게 광주 광역시에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사 준비하고 이사하고 또 이사 와서 새로운 곳에 좀 적응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다 보니까 캠핑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심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저는 서울 경기도 쪽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캠핑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래저래 캠핑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전번에도 한번 캠핑장 예약을 한번 했다가 뭐 다른 일이 또 갑자기 겹쳐가지고 또 못 가고, 이번에도 또 오네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와서 이렇게 즐겼는데, 너무 또 간만에 캠핑을 오니까 애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에 맨날 가고 싶다고? 응. 주말마다? 응. 어디까지 가야 되지 우리 산책을?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또 회사 일도 요즘에 좀 많이 바빴어요. 회사에서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법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새롭게 틈만 나면 했던 게 블로그를 이제 좀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그게 한 4-5개월 된 것 같은데 그 재미에 또 캠핑을 좀 잊고 지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블로그 이름이 캠핑가는 변호사인데 실제는 캠핑을 안 가는, 앞으로도 솔직히 자주 캠핑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가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가끔 가는 걸 가지고 그 영상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소식도 좀 올리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간만에 캠핑 마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뒤에도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한 여름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나무 그늘이 좀 별로 없는 캠핑장이어서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은 올 수 있고, 사이트 간격도 넓고 편의시설도 나름 잘 돼 있어가지고 참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캠핑 즐겁게 하다 갑니다. 다음 캠핑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